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물빛은 옥빛이다. 옥빛의 푸른 물결이 흐르는 깊은 계곡. 그 계곡 너머로 작은 마을이 보인다. 마을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건 작은 케이블카. 이 케이블카도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생긴 이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보기에도 아슬아슬, 아찔해 보인다. 가느다란 쇠줄 몇 가닥에 의지한 채 매달려 있는 케이블카. 철근과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케이블카는 위험해 보인다. 앞에 इस पे आते जाते हो आपको डर नहीं लगता है? नहीं जी, हम बचपन से इसी पे आते जाते हैं, हमें कुछ डर नहीं लगता। अच्छा, और ये महफूज है आपके लिए? बिल्कुल महफूज है, हां। कोई खतरा नहीं।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케이블카는 마을 쪽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하며 요금도 받는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거쳐 시장에 다녀오거나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케이블카를 탔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케이블카. 수십 미터 아래 계곡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이고 바로 발밑으로는 계곡물이 흐른다. 그렇게 3분 남짓 걸려 건너 마을에 도착했다. 케이블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도 실어 나른다. 커다란 이불 보따리와 생필품들. 음료수와 아이들의 옷가지를 잔뜩 사왔다. 짐을 옮기는 건 아이들의 몫.